오늘은 이곳 멘탈 케어팜의 컨테이너 해체 작업을 할 겁니다. 오늘 미세먼지가 좀 심한 관계로 마스크를 꼈습니다. 여기 보이는 이 컨테이너 지붕, 저 지붕을 철거를 해야 됩니다. 그 철거하기 위해서는 먼저 끝부분에 처마가 이렇게 나와 있는 끝부분, 저거를 덮개를 먼저 풀어야 돼요. 그래서 뺑 돌면서 한 바퀴 내면을 다 피스를 풀어 가지고 밑에서 풀고 나면 다시 위로 사다리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. 올라가서 위에서 피스를 풀어 가지고 먼저 저 덮개부터 싹 다 제거하고, 그 다음에 위에 지붕 판넬 있죠, 저걸 하나씩 걷어내 가지고 다음 주 토요일 새벽 6시에 이걸 옮기기로 했는데, 주중에는 시간이 없을 것 같고 해서 오늘 제가 혼자서 이 작업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. 설치할 때는 행복 충전소 형님이 와서 도와줬는데, 철거는 제가 한번 해볼게요. 행복 충전소 형님이 다음에 옮기고 나면 설치하는 데는 도와주시겠다. 근데 오늘은 일정이 바쁘셔가지고 저 혼자 오늘 해야 됩니다. 그래서 혼자 오늘 이 컨테이너 해체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촬영한다고.
아침 일찍 넘어와서 작업을 했는데 한번 보세요. 이 컨테이너 지붕을 전부 다 해체해가지고 이렇게 세워 놨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 물받이도 해체해서 이렇게 모아놨고, 제일 끝에 한 개는 지금 전기선이 물려 있어가지고 전기사장님이 오시면 전기 옮기고 나서 저기 작업을 하면 마무리가 돼요. 그러면 여 위에 한번 보세요. 이제 이 지붕이 없어졌습니다. 이거를 별도로 큰 차를 한 대 불러가지고 이건 별도로 옮기고 컨테이너는 다음 주 토요일 날 그 카고 크레인이 와가지고 이걸 그대로 싣고 옮길 겁니다. 오늘 이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오전 내에 작업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. 제가 이 사다리를 옆에 한번 보세요. 이 사다리를 가지고 이 사다리는 쓰다 못했어요. 여기는 좀 불편하고, 우리 행복충전소 형님이 어제 저녁에 늦게 큰 사다리를 갖다 주고 사다리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. 그래서 조금 수월케 오늘 작업을 마무리했고, 저는 사실 어제 밤부터 이걸 어떻게 작업하지 그 생각만 계속 했는데 막상 해서 안 되는 일은 없네요. 이렇게 완전 초보가 이 지붕을 해체하는 작업을, 그것도 해체해서 밑에 내리는 것까지 마무리했습니다. 오늘 집사람들 일찍 와서 옆에서 도와준다 고생 많았고, 이렇게 또 마무리 해놓고 나면 주중에 크게 뭐 일을 많이 안 해도 되고, 다음 이제 중요한 미션은 이거예요. 제가 해보다 말았는데 이 카고 크레인이 들어오려면 이거 기둥을 뽑아야 되는데요. 그래서 제가 여기 밑에를 꽃갱이로 몇 번 가봤는데 이게 콘크리트예요. 이제 요 숙제만 해결하면 큰 문제는 이제 대충 매듭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오전 작업은 이걸로 마무리하죠.